2023 연간 매출 10조 1,500억 원, 단일 재련소 기준 생산량 세계 2위, 철강, 금속 업종, 기업 매출액 상위 1% 기업 LSMLM입니다. 그러면 LSMLM 점수는 몇 점일까요? 총 평점 5점 만점에 3.3점으로, 복지 및 급여 3.4점, 업무와 삶의 균형 3.2점, 사내문화 2.9점, 승진 기회 및 가능성 3.1점, 경영진 2.6점으로 전체적으로 무난한 점수를 보이네요. 조금 기대했는데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? 초봉 3,900대, 평균 연봉은 8,500대로 급여는 괜찮은 편. 급여 온상공단 내 몇 안 되는 다니고 싶은 회사. 생산의 경우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연봉 만족할 만한. 연봉은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네요. 성과급 별도 다양하네요. 꾸준한 성과급이 나오는 곳. 올해 성과 520%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부탁합니다. 맨날 돈 없다 하지 말고 타 사업장들처럼 좀 배꼽시다. 나는 아직 배고프다. 업무 강도는 어떨까요? 현장 주관합니다. 여름철 근무 시 쓰러질 수 있음.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운영해서 업무 강도가 높은 편. 현장이 그냥 아우짓한 거니 여름에 진짜 덥나 보다. 고생하는 만큼 당연히 복지도 좋겠죠? 휴양시설, 건강검진, 자녀 학자금 지원, 체육시설 등 다양한 복지들이 있지만 울산 공장은 사택 무상 지원에 하절기 빙과 무상 제공까지. 기업 복지 환경이 매우 우수. 대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어지간한 복지들은 전부 가지고 있고 사택 이용 가능해서 돈 모으기 좋은 복지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네요. 대기업인 이유가 이런 데 있지. 사내 분위기는 좋을까요? 꽉 막힌 경영진, 딱딱한 아재 문화가 좀 있다. 싸바싸바를 잘해야 함.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바뀌었지만 아직 예전 회사의 느낌이 많은. 제발 이러지 좀 마라. 이러다가는 다 죽어! 퇴사율은 얼마나 될까요? 퇴사율은 11.6%로 조금 높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네요. 살아남는 방법은 탈출이다. 일은 힘들지만 만족스러운 급여와 복지를 원하는 분들은 LSMLM 어떠신가요? I want you.